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지받무리라 칭함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평하게 하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깨닫는 은혜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할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셨고, 일,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으며 영적인 흐름을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매일 새롭다라고 하시는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망 없고 하나님 없던 나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할례를 받은 물이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물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 소망이 없던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나에게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삶을 기억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나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나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 새롭게 각인되고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저희 가정에 두 명의 램넌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하고 전도사 시절 생활할 때는 생명 살리는 일이 그저 단순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고 싶었던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주고 살리니 멋있던 렘넌트로 성장하며 그랬던 렘넌트도 있었고요. 삶의 아무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살던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렘넌트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렘넌트에게 말씀 속에서 치유되는 모습들 보고 살아가니 그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 새로운 어린 렘넌트를 주시다 보니 정말로 이 렘넌트는 시작부터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어, 손이 안 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창세기 3장이 발견되는 동시에 아 이것이 나의 창세기 3장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또한 발견되어졌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의옛 모습에 있어서 더욱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도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행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땡깡 부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분명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렘넌트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만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둘째를 케어해 주시는 산후 도우미께서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 도우미가 불신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모랑 어떻게 어, 인도를 받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리스트에 놓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좋을까 포럼하면서. 오늘의 이런 일 저런 일 오늘은 복음을 이렇게 살짝 섞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다라고 귀에만 엿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가 기뻐하면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 이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감사해요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셋째가 보는 책인데요. 아, 셋째가 아니고 세살된 아이가 보는 책인데요. 이앞이 책을 앞에 펴자마자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런 창조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그세살된 아이가 산후 도우미 분에게 막 읽어달라고 떼를 썼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주머니는 이렇게 책을 피니까 이제 하나님 같은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이런 책못 읽겠다라면서 이렇게 뺐는데 세설고침 누가 이기겠습니까? 막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영접 기도문까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찾아서 이렇게 조금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책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책 내용은 없는데 아무튼 언약의 책 아주 어린이 책으로 잘돼 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끝까지 읽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영적 기도까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모가 야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못하는 걸그세 살짜리 아이가 책을 읽어 달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아무 소망 없던 나에게 참 생명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생명을 전하고 누릴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받고 계신가요? 정말로 복음 받고 있다라는 것 감사하고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영혼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그저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더욱더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어디서 성취하셨다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 상징 십자가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어, 이런 정기가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 3분의 1인 8장이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은 3분의 1 6, 6장을 누가복음 이 24장 중에 5장을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10장이나 반절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나오는 바리새인 많이 나오죠. 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인기가 예수님께 뺏기게 되니 모함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죽음을 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인간적 관점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에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총독 본데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이 십자가는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오래 맛보게 하는 사형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벌써 납과 못으로 된 채찍에 마저 살점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이때 벌써부터 반 죽음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달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왜 이렇게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 방법을 택했는지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노예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이 반역을 일으킨 정치적인 반역자를 위한 처형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실패한 반역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반역에 대한 처벌은 가장 크고 무섭습니다. 로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반란과 반역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기소된 제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아우성을 친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을 헤롯 왕에게 떠넘기려기도 했고, 그냥 때려 때리겠다고만도 했고, 이 재수를 놓아주기로 한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라바가 다시 사, 대신 살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을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의 협박을 듣고 결국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게 된 것이죠.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반역자로 기소하여 죽이는 것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오늘 하루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구속입니다. 죄는 사람을 죄의 노예에 만들고 죄값으로 죽음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죽음의 노예 시장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화목입니다. 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화목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줍니다. 죄는 서로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사이를 원수로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 맺게 해주시는 화해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종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악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삼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퍼스트 무브를 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죠.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를 할 교회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이 성전을 놓고 또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가끔 유목사님이 10의 구조를 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에 보니까 10의 10조를 드리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그 권사님 앞에서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후대가 성교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더 이상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전도를 회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벽을 허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묵상하며 누리는 예언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